from a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쿠아팁의 삼쿠아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되는 노로즈 게이밍 대 훈프 융주의 경기 도타2 챔피언스 리그 여섯 번째 시즌, 이번 시즌 파트너는 트위치, 하이퍼엑스, 그리고 G2A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큰 스폰서는 역시나 시청해주신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자, 한국 공식 중계에 저 삼쿠아 나와있고요. 자, 뱀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경기, 뭐랄까 노로즈 게이밍이 레인전 세팅 자체 좋았습니다만 선취점부터 조금씩 어긋났다고 할 수 있겠죠. 선취점에서 아슬아슬하게 갈리면서 킬을 내준 그 영혼 파괴자가 어떻게 보면은 그 경기 전체를 대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반에 갱킹 갔다가 아슬아슬하게 킬을 내지 못하고 자신들은 전멸하고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영혼 파괴자가 파괴해줘야 되는 레인들이 오히려 영혼 파괴자의 살과 피로 살이 쪘고요. 거기다가 나중에 악령이 템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저보다 템이 부족해서 캐리가 되지 않는 그림까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뭐랄까 항상 한 걸음 차이로 졌지만 그 한 걸음 차이를 절대 좁힐 수 없었던 노로즈 게이밍이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뭐 어떻게든 활로를 뚫어야지 2대0으로 패배하면은 경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뱀픽, 이 경기 뱀픽 보시죠. 고통의 왕, 겨울비룡, 얼음폭군, 그리고 어둠연자가 순차적으로 밴이 된 가운데 불꽃령 선픽을 가져오는 펌프융즈, 지진술사 리나를 선점하는 노로즈 게임입니다. 리나는 다시 가져오지만 지진술사는 뺏어온거죠. 저번 경기에 비해서 확실히 그 원거리 스턴 그리고 연속적으로 스턴이 가능하다는 점이 진술사를 정말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고요. 훈프용즈는 야수지배자 파타 선수의 야수지배자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바로 어둠 이거 밤의 추격자 밴을 해주고 분단사령관 빼주는 노로즈 게이밍, 그리고 항마사까지 제거를 해주는 훈프융즈 앞에서 자 캐리와 서폿 내지는 오프가 빠진 상황, 노로즈게이밍은 군단사령관 플러스 원. 자 마지막으로 빼줘야 되는 영웅은 무엇인가, 서포트. 여기서 서포트를 하나 제거해주는게 일단 무난하긴 합니다. 미드 야수지배자 세이프레임 불꽃령이라면은 이것을 보조할 수 있는 서포트는 누가 있는가. 일단 뭐 지진술사를 노려줄만한 영웅이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 거미호왕, 그렇죠. 로밍이 강력한 지진술사를 흔들어줄 수 있는, 지진술사를 위쪽에 묶어줄 수 있는 영웅을 빼주고, 이건 지진술사가 5% 내려가는 거죠. 오금업사 뽑아줍니다. 로밍 오금업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지진술사가 서폿을 갈 필요가 없고, 만약에 지진술사 오금업사 서폿이라면은, 언덕 위 와드를 디바드하기 매우 힘들어지는 결과까지 나오게 됩니다. 뭐 리나 오금합사 서폿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여기서 확실한 거는 지진술사가 거의 확실하게 오프레인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펌프융즈, 자 이제 자신들 서폿 카드를 조금씩 드러낼 때입니다. 초반에 매우 강력한 주문들이 산재한 노로즈 게이밍 상대로 버틸 수 있는 데즐이라든지 루빅 같은 서폿을 끌고 오는 게 일단 한 템포 상대방의 공세를 받아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자 저주술사 또한 스턴 그리고 힐링을 가지고 있는 수비적인 그러면서도 뭐 충분히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영웅이고, 한타에서의 물리 딜링이 가능하다는 점, 불꽃령이 초반엔 마법 데미지 그리고 중반에 살짝 딜링이 내려갈 때 그 지점에서 한타 물리 데미지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다라는 강점을 지닌 영웅입니다만, 언다잉 오면서 언다잉 지진술사 혹은 언다잉 오검업사로
진술사 세이프 보내고 오검업사 언다잉 플러스 원으로 레인을 짜도 상당히 무서운데요. 그래도 불꽃령 저주술사 또한 그렇게 나쁜 조합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오진 못할 겁니다. 노로지 게이밍. 자, 폼포용즈는 여기서 일단 서포트 픽을 보류해 둔 채로 오프레이너 가져오는 게 가장 무난할 듯 싶지만 일단 지진술사도 싸워줄 수 있고, 자, 이런 타이밍에서 도끼전사 같은 픽이 나쁘진 않습니다. 지진술사와 1대1 매치업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언다잉도 그냥 어쨌든가 이제 빠른 선봉방패를 통해서 언다잉 좀비들도 뭐 슬로우를 제일 많이 떨쳐낼 수 있고요. 궁극기로 킬을 먹으면은 좀비가 몇 마리가 붙어있든지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반에 막 1대3 시나리오가 된다면은 정글로 빠져야 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야수집에자 불꽃녀가 벌써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동력은 확실히 기동력과 시야는 확실히 챙길 수 있고, 오프레인에서 이제 레인전과 한타 장악을 가져갈지 아니면 조금 캐리형 오프레인을 뽑아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 대명사인 군단사령관은 밴이 되어 있지만, 파멸에서도 자 그렇죠, 성장형 오프레인어라면은 파멸에서도 있죠. 리나나 진술사 봉인해줄 수 있고, 오금업사 또한 주문을 쓰지 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만, 뭐 너무 튼튼한 영웅이라서 리나 사냥에 가장 많이 쓰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번 6.85 패치 이후에 가장 많이 픽률이 솟아오르고 있는 영웅 중 하나죠. 오검업사와 파멸의사도 2.84에 비해서 상당히 급격하게 높아진 뱀픽. 없다가 생긴 게 가장 뭐 드라마틱한 거 아니겠습니까? 노로지 게이밍의 다섯 번째 펜, 서폿 카드 누구를 제거할 것인가? 저주술사 나와 있고, 자, 겨울비룡은 빠져 있죠. 대질, 루빅 등의 영웅들이 있고, 그거 외에는 뭐 대지를 그냥 빼주네요. 딱히 막 특별하게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서폿을 생각하긴 힘들고, 그냥 무난한 서폿 중 하나 제거를 해줍니다. 이러면은 폼포용즈는 거의 루빅 쪽으로, 일단 뭐 다른 거 특별한 서폿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은 루빅 내외로, 루빅 내지는 루빅 정도에서, 그러니까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렇게 안정적인 서폿이 나올 거로 생각이 되고요. 저주술사가 한타를 책임져 주는 만큼 다른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는 영웅. 자, 레이저 빼줍니다. 노로즈 게이밍의 다섯 번째 픽, 오검업사, 그리고 캐리가 필요한 상황이죠. 리나가 서폿으로 가기에는 10초 남았습니다. 지금 레인전이 조금 애매합니다. 언다잉 오프에다가 진술사 오검업사 서폿을 진짜 가나요? 리나가 서폿을 가야지 좀 서폿의 원거리도 있고 안정적인 스턴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자, 길쌈꾼으로 3레인 가겠다는 거죠. 언다잉 오검업사 길쌈꾼 짜고 세이프레인 지진술사 리나 미드를 이거 가겠다는 건데, 파멸에서도 지진술사, 이건 지진술사가 어느 정도는 뭐 이득을 볼수 있는 레인입니다. 도끼전사만큼 힘들진 않죠. 그리고 풍풍이즈는 리치 가져가면서 아예 그냥 대놓고 너희 오면은 말려 죽일 거야 라고 하는데, 자, 서포트 오검업사, 서포트 언다잉, 훅 선수의 미드리나, 니코 선수의 캐리 길쌈꾼. 자, 진술사가 오프인데 과연 오프레인 솔로일지 세이프레인 솔로일지 아니면 언다잉과 진술사를 같이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오검업사 길쌈꾼이 어쨌든 혼자서 잘 버티기 때문에. 하지만 길쌈꾼이 세이프레인이면은 파멸에서도 리치를 오프로 보낼 수 있고, 길쌈꾼 중심 공격적 3레인이면은 리치 마찬가지로 저주사와 함께 경험치 앞서 나가면서 화력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방향을 가든 노로즈 게이밍 정말 힘으로 뚫어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했고요. 그렇게까지 기분이 좋아 보이는 그런 이제 레인 설정은 아닙니다만 극복해 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1경기 뒤지고 있고, 그렇다고 지금 힘들다고 그냥 넘기면은 2대0 패배가 되거든요. 자, 도타2 챔피언스 리그 도타는 역시나 다시 한번 튕기고요. 이 튕기는 뭐그 분명히 고쳤다 그랬는데 뭐
그냥 관전자들을 위해서 관전자들만 고쳐진 거고 그 해설자들은 캐스터들은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접속 중이고요. 한번더 튕길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이 뭐 가장 무서운 거겠죠. 재접속 중이죠. 재접속이 잠시. 조차도 많이 힘들어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자, 재접속이 되네요. 자, 도타2 챔피언스 리그 아쿠아팀의 3쿠아의 공식 한국어 중계와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경기 시작되고요. 자, 오공업사가 들어가는 보고 역시나 3레인을 짜는데 길쌈꾼 어딨죠? 길쌈꾼 위에서 혼자 있습니다. 길쌈꾼이 솔로 세이프. 지진술사가 캐리로 가고요. 저희 근접 두명 캐리를 가면서 레인전을 파괴시키겠다는 건가요? 지금 듀얼 레인이죠. 오공업사 언다잉으로 듀얼 레인을 짜고 길쌈꾼과 지진술사가 위쪽 레인에 자리를 잡고요. 하지만 이렇게 길쌈꾼이 세이프 레인 가는 걸 보면은 바로 이거 노려줄 수 있죠. 애초에 리치로 경험치 계속 디나이 하면서 괴롭힐 수 있고요. 자, 스턴으로 아예 정글에 들어오지 못하게, 크립을 먹지 못하게 막아주고 있고요. 그 와중에 니코 선수, 아, 막타 계속 방해받고 있습니다. 리치가 또 여기서 크립 바로 디나이 해버리고 2레벨 찍는 리치! 그러면서 아직 1레벨, 2레벨까지 반도 못 가는 상황. 그리고 막타도 지금 하나도 못 먹었죠? 물론 파멸의사도 아예 아무것도 못 먹었지만, 이건 그냥 3킥으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뭐, 켄타로 정복자를 먹든, 뒤에도 켄타로 정복자고요. 이거 먹고 가면은 뭐 2레벨은 안 되지만 가까워집니다. 이거 한번 풀링 해주고 밀란 선수 그대로 풀링 해주고 당겨진 레인 리치가 따라오면은 그걸 잡아먹겠다라는 그림 같고요. 자, 멧돼지를 사용해서 지금 메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멧돼지입니다. 메라는 이름의 멧돼지로 견제를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리나가 레인전 버티면서 최근에 많이 보이는 그러니까 6.84에서는 무조건 눈부신 일격을 하나 찍어줬는데 아예 그냥 레인전 밀기 위한 훅선수가 좀 특이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용의 숨결 그리고 이 불타는 영혼 빌드. 자, 뒤에서 살짝 데미지 받은 지진술사 그리고 쿠로칼 선수 이미 3레벨이에요. 그리고 파멸의 사도는 아직 1레벨도 안 되고 리나 스턴 넣어주지만 여기서 마인드 컨트롤 선수가 스턴 넣고 마지막 한대 막타 가져갑니다. 선취점 먹는 파멸의사도. 리나가 미드에서 조금 무리하다가 반대쪽 언덕 멧돼지가 있기 때문에 리나도 너무 앞으로 나오면은 바로 죽을 수 있죠. 선취점 가져가는 파멸의사도 2레벨 반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아래 레인에서 이득을 보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언다잉 뭐 독살 구슬은 있지만 제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니코 선수, 오프레인, 언다잉. 자, 이거 힘 뺏고, 스턴 넣어주나요? 일단 바로 잡아내고요. 자, 도트 데미지 조심해야 되고요. 힐 하면서, 힐! 아, 이거 힐 넣기 직전에 손을 들고 있을 때, 불꽃령이 적절하게 화염샷을 넣어주면서, 그 모션 끊어주고요. 이거 그래, 한대더 치고, 한대 치고 불타는 주먹! 넣으면은, 마무리 2연속 처치 가자는 마튼 바먼 선수. 거기다가 치유물약을 취소당하는 약간의 오점 남깁니다. 언다잉 자기 자신들 영웅 찍기 쓰려고 했지만 모션 사이에 모션 캔슬 당하면서 시전이 캔슬되면서 약간 경기 힘들어집니다. 오검업사 물병 채워주고요. 그래도 미드레인 잘 가져가는 훅 선수. 자, 여기서 관전자도 멘탈이 나가고 있네요. 그 와중에 지진술사 1레벨 여기서 레벨 좀 먹겠지만 보시면 크로커 선수 이미 4레벨 5레벨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길쌈꾼 이제 막 4레벨 찍었는데
파멸사도가 3레벨 되고 하지만 리치 이거 불타는데지 쿨이어서 다행이죠. 불타는데지가 쿨이 아니었으면은 죽을 뻔했어요. 제니우스사 스턴이 있다고 해도 저건 죽지 1레벨이거든요. 리나 6레벨은 찍었습니다만 선취점 내주고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은 상태죠. 수입 그래도 1위입니다. 더블 데미지 가져가고 훅 선수가 리나는 정말 잘한다 라는 거지만 경기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잘하는지 리치가 바로 위에 기상군 잡아내고요. 이게 강력한 거죠. 그리고 먹어버립니다. 공성무기 경험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리치는 5레벨, 기상군은 4레벨. 레벨 차이가 나고 있고 스턴 자 나가버리니까 마치고 한 대 더 하면서 화투 선수 물병 사용해 보지만 더블 데미지까지 사용하면서 킬 가져가는 리나. 자 리나가 그래도 미드에 솔킬 내면서 파타 선수의 야수의 자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비싸면 그냥 아래쪽 레인 합류하죠. 그냥 아래 가서 킬 먹고 레인 리셋하자인데 아 이거 불꽃용 살아 나가나요? 불의 보호막 사용해서 죽지는 않은데 문제는 언더행도 살짝 힘든 상황. 자, 뒤에서 힐링 받고 있는 마튼바만 선수. 자 와드 박아주면서 싸워줄 생각합니다. 오그마업사도 마법막대 있고요. 아래쪽에 4명이 오면서 이거 포탈 지원되는게 리치 포탈 있고요. 파멸사도 포탈 만화가 없습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다 어이구 막 반대쪽으로 막혔어요. 평타한데 넣어주지마. 길쌈꾼 벌레물이 가면서 불꽃력 어쨌든가 너는 죽는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고요. 자 불꽃력 드디어 잡아냅니다만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죠. 제약 선수도 끝까지 힐키면서 버티고 있고요. 체력 50 남았는데 자 길 하나 튀어났죠. 자 저주사까지 잡아내면서 4명 투자해서 간신히 2명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로를 뚫는 노로즈 게이밍. 그래서 그 와중에 리치 여기서 6레벨 찍어요. 지금 6분도 안됐는데 6레벨 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레인 껴서 먹었으면은 정말 5분에 6레벨 찍을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아래 레인에서 아예 길쌈꾼이 1대1 레인을 쓰게 되는데 불꽃령과 그냥 싸워주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 괴롭히러 갑니다. 마나 없는 거. 아 근데 이거 마법막대 있죠. 마법막대 있고 리나도 뒤에서 오고 있는 가운데 마튼바만 선수 주의해야 됩니다. 시야에 보인 것 같거든요. 이거 균열이랑 같이 들어가면은 위험해요. 리나 뒤에서 계속 숨어있고요. 기쌈꾼만 보이는 가운데 이거 앞에 나가면 죽는 거 마튼바만 선수. 자 핑 찍히고 있고 자 훅 선수 나오는 거 봅니다. 선생님 미디어 없으면은 뭐 갱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언다잉에게 바로 궁극기 꺼져 주고 파멸까지 걸어버립니다. 이건 포탈 지원 오고 있는 곳은 없고 자 그냥 언다잉까지 파멸과 연쇄 빙결 사용해서 잡아버리는 펌프융즈. 위쪽 레인을 완벽하게 초토화시켜버리는 상황. 그리고 길쌈꾼 동안 바로 감자도 와서 벌레 바로 퇴치시켜줍니다. 세스코예요. 지금 위쪽은 불타는 대지 아래쪽은 이 불의 보호막으로 완벽하게 태워버리면서 에너지가 청야전술에 당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금합사도 오다가 아 이거 새 한 마리 못 잡나요? 아 간신히 잡아내네요. 그래도 오공합사 위치에 들쳐냈지만 아예 무시하고 포탑 때리고 있는 두 영웅들. 자 포탑 오는 것은 언다잉. 기쌈쿤도 그냥 위에 오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감시하드 남아있죠. 자 묘비 그냥 박아버리고 뒤에서 슬로우 걸고 파밀사도 스턴까지 이거 앞에서 길막 해주다가 스턴 넣어야죠. 자 쫓아오지만 오히려 싸우는 상황! 파밀사도 불타는 대지! 그래도 잡아내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주사까지 잡을 수 있지만 야수지배자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체력 별로 없어요. 오금 없어도 체력 재생이 아무리 높다지만 이걸 순식간에 회복할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룬 가져가는 파타 선수 옆에서 자 태고의 포효 이후에 저주의 마법진 훅 선수 라고라 블레이드로 저주사 잡아내지만 자 스턴으로 빠져나가나요? 쿠로카 선수 서리 폭발 넣어주면서 저주사가 도치 데미지로 잡아냅니다. 벌레물이 안 묻었어요 리치. 리치 15초 뒤면 궁극기 돌아오는데 싸워주고 있고 언다인 망고 사용해서 체력 회복합니다만 오금합사 멧돼지가 지금 매우 강력해요. 리치도 지금 마법막대 10개 다 차있기 때문에 뭐 섣불리 갈 수가 없고 길쌈꾼 치유물약 사용하면서 체력 회복합니다.
자, 화력에서도 부족하고 탱킹도 부족한 상황. 리나가 킬은 먹었지만 어쨌든 죽긴 죽으면서 경험치와 소폭의 경험치와 골드밖에 챙기지 못합니다. 자, 리나 라그나 블레이드 20초 남았고요. 자, 템이 지금 변변찮지 않은 가운데 그래도 수입은 1위입니다. 그것을 바짝 뒤쫓아오는 2, 3, 4위의 훈프 융지 선수들이 압박이라서 그렇지. 네크로미콘 준비가 돼가는 야수지배자. 불꽃령은 스택까지 정리하면서 이제 초반에 그 스태템들 가져갈 준비하고요. 이거 신발 업그레이드 하나요? 자, 이거 디워딩해주는 저주사 상대로 제락 선수 빠져나갈 준비하죠. 마법 막대를 쓰지 않고 사망하네요. 그냥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건가요? 일단 위쪽 레인은 자 포탄 밀어내고 리치도 궁극기 돌아가고 8레벨입니다 지금. 레벨을 보시면은 리치가 8레벨, 리나와 불꽃령이 맞춰주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맨 위에 가장 높은 영웅들 레벨 에너지와 폼퓨즈가 한 명씩 맞춰주고 있는데, 그 다음 3, 4, 5위의 레벨을 맞출 수 있는 영웅 8레벨 두 명이거든요 폼퓨즈는 지금. 자, 지나가다가 만납니다. 그리고 위상병이자와 가는 언다잉 마트바움 선수 뒤로 빠지고 있고요. 자, 지금 에넬리 쪽에서 퍼즐을 했죠. 다만 무슨 문제인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초반에 골드 이득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펌프 융즈 레인 하나를 초토화시켰고, 길쌈꾼이 지금 수입이 5위에 리치랑 비등비등하게 머무를 정도로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길쌈꾼이 또 초반에 이득을 많이 보지 못하면은 중반에 정말 그냥 스치면 죽거든요. 밟히면 죽고 스치면 죽고 아주 그냥 특치면 날라가고 그 정도로 체력이 취약한 영웅인데. 기상권 잠시 연결이 끊기고요. 진술사도 뭐 아이템이 아예 없다시피 하고, 오그마 업사도 5레벨 일단 멈춰 있습니다. 자, 언다잉이 더블 데미지에다가 이 위상부여자가 키고 마트마법 선수 쫓고 있는데, 뭐 기동력 차이가 나죠. 아무리 이동속도 빨리 한다고 해도, 그 아무리 독살 구슬이 있다고 해도 불꽃령은 그냥 뭐 주문 사용해서 빠져나가거나 묶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빠르게, 이거 효과는 되게 멋있네요. 뒤에 파란 효과, 이렇게 또 뭉쳐있는 건 오랜만에 보죠. 잔상이 남고 있습니다. 자, 언다잉 위상병화장화는 정말, 이거 더블 데미지네요. 생각해보니까. 더블 데미지까지 먹고 가고 있는데, 자, 경기 재개됩니다. 자, 묶어버리고 빠지고요. 니코 선수 뒤로 도망칩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니코 선수 조심해야죠. 뒤쪽에서 계속해서 오그마 법사가 시야를 봐주고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앞에서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크로커 선수는 이거 그냥 뉴킹 한번 쓰고 마나 재생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구 레복 나오는 파멸의사도. 자, 한대 맞으면 체력이 대략 한 4분의 1 정도 줍니다. 네방 맞으면 죽어요. 리치에 그냥 서리 폭발 네방 맞으면 죽고, 한 대는 그냥 죽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파멸 사도가 파멸이 나왔는데 아직 뭐 링크의 구슬 시작도 못하고 있는 기쌈꾼. 그나마 언다잉이 크고는 있는데 문제 언다잉 혼자 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야수 지배자 네크로미콘 1레벨 나왔고요. 크립들도 먹으면서 빠르게 크고 있고, 파멸사도 심지어 능력의 장악까지 갑니다. 자, 연막 쓰고 오는데 연막 쓰는 거 보였어요. 그리고 불꽃령은 영의 장악, 귀가령. 이 귀가령도 정말 KDL에서 먼저, 그것도 KDL E티어에서 시작된 귀가령인데, 역시 천상계 리그는 격이 틀리죠. E티어에서 발견된 뉴메타가 여기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NLG 게임이 연막 물약으로 계속해서 활로를 뚫지만 지금 오히려 필요한 거는 연막보다는 그냥 이 길쌈꾼이 알아서 파밍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만들어줘야 됩니다. 길쌈꾼이 있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길쌈꾼 주변에 와딩 잔뜩 해주고 언다잉 중심으로 뭉쳐서 포탑 하는 반대쪽 포탑, 그러니까 위쪽에서 파밍하는 길쌈꾼 위에서 이 아래쪽 포탑을 계속 농성을 해줘야 되고요. 파멸에서도, 근데 지금 초반 성장치가 너무 높은 펑프 용지기 때문에 한타가 붙었다고 하면은 불리한 교환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 불리한 교환을 어떻게 유리하게 만드냐? 핵심적인 킬과 우리 서포트 킬들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그마우스 앞에서 이제 몸 탱킹하고 진수라도 뒤에서 스턴 해주고 주문 다 빠지고 마나 다 빠지면 앞에서 자기 자신 던져야 되고요. 리나를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타겟 하나를 순삭해 버리고 언다잉이 최대한 묘비와 함께 살아남은 다음에, 아 다이어리 근데 중복 포탑이 공격받았습니다. 지나가던 불꽃령의 진술사 잡아내고요. 이건 뭐 어떻게 그냥 죽네요. 그렇다고 이거 기습군이 와서 복수해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다잉 아가님 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언다잉이 그나마 크고 있으니까 언다잉이 혼자서 탱킹 다할수 있게 탱킹과 딜링을 동시에 할수 있는 부패 레벨을 올려주는 거죠. 자, 마텀 바만 선수 길쌈꾼 괴롭혀 주는 거 보세요. 뒤에서 스턴 넣으려다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냥 빠져나가는 불꽃령. 빠져나가기가 이렇게 쉽죠. 자, 위에서 길쌈꾼 그냥 아래로 왔고 위에는 또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명이 뭉치고, 길쌈꾼, 일단 체력 재생의 반지는 나왔는데, 체력 반지는 나왔는데, 공격받고 있습니다. 스태템을 빠르게 다이어리 올리는 중복 게 포탑이 중요합니다. 지금 공격받고 능력의 정화도 아직 안 나왔고, 능력의 정화 가해 여유는 있습니다. 없어 능력의 정화 보입니다. 가해 다시 한번, 일시정지 요청하는, 노로즈 게이밍. 자, 리치는 어느새 11레벨 향해 가고 있고요. 현재 뭐 메카니즘을 가질 수도 있고 갈수 있는 아이템은 많습니다. 불꽃령은 아퀼라의 반지 이후에 여행의 장화, 그리고 빠르게 이 전쟁 경로 올려주고 있고요. 파멸에서도 지금 지구로의 북 나온 이후에 1200골드 남아 있습니다. 자, 저주술사 뭐 아이템은 없지만 제락 선수 이미 충분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뿜뿜시대 노로즈 게이밍. 경기가 일단 또 일시정지가 길어지고 있고요. 초반에 워낙에 많은 뭐랄까 추진력을 잃어버린 노로즈 게이밍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기는 시나리오로 만든다면은 시작하자마자 라구나 블레이드로 뭐 가장 뭐이 가능한 합당한 타겟이 뭐 리치나 저주술사 혹은 둘다 시작하자마자 녹여버리고 지진술사가 스턴 연속적으로 넣어주면서 만약에 스턴 안 당한 타겟이 있으면 오그마법사가 계속해서 제압해 주면서 리나의 순삭 이외에 기쌈꾼과 언다잉의 마무리가 수반돼서 한타를 이상적으로 이기는 부분. 다이어의 파멸사도의 파멸은 서폿이 맞아줘야 될 정도로 잘 버텨야 되고요. 자, 아래쪽 포탑 언다잉이 밀어냅니다. 언다잉 일단 아가님의 홀 2200은 남아있는데, 미드포탑 마찬가지 밀어내는 푼푸 융스. 그리고 자, 위쪽 포탑이 지금 위험하죠. 아예 2차까지 밀어낼 생각이에요. 지금 푼푸 융스는 자신들이 한타 걸면은 오히려 노로즈 게이밍 입장에서는 못 싸워준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싸우고 있고요. 아예 이거 지구를 북까지 키고 포탑을 때리고 있죠. 그리고 이쪽 스택까지 빼앗아 먹는 마텀 바만 선수. 자, 이거 시소카 먹고 들어옵니다. 어디까지 날아갔다 오나요? 마텀 바만 선수. 그리고 여기 크립트까지 도와주면서 오그마법사 무난하게 사망하고요. 하나 끊어내면 바로 2차 갈수 있죠. 왜냐면은 지금 스킬이 빠진 것 같아도 리치의 궁극기 아직 남아있고 저주사는 궁극기를 아직 안 찍었죠. 여기서 찍나요? 여기 못 찍을 것 같은데요. 경험치가 워낙에 많은 영웅들이랑 나눠 먹다 보니까 그것도 이 리치가 뺏어 먹죠. 마지막 크립도.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상부 포탑.
자, 포탈 죽여 오는데 오자마자 일단은 한번 끊기고 미드스턴 두 번 당하면서 진술사 완벽하게 타이밍 끊어버리고요. 뒤에서 언라인 묘비 박아주지만 오검합사 이건 도트데미지 사망할 것 같습니다. 라구나르크 맞은 마트방어 선수 빠져나갈 수 있나요? 좀비에게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 스파르튼 선수는 살아남고요. 체력 재생으로 이런 식으로 한타 가져가면은 방금은 뭐 리치의 궁극기가 잘 들어가고 진술사를 녹여냈지만 지진술사가 죽고 나머지가 클린업하는 그런 식의 구도가 나온다면은 전혀 틀려져요. 리나의 핵심적인 뉴킹이 이번에는 불꽃을 잘 노려줬고요. 파멸사도는 궁극기를 어디다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쓰긴 썼죠. 자, 포탑도 가져가고 기분 좋게 이제 빠지려가는 폼프용즈를 한번 제대로 찔러주는 노로즈 게임에 이러면 길쌈꾼 정말 가무의 담비에 들어오고요. 아 근데 궁극군은 정말 먼 길 가는 일이고 파멸사도 어둠의 검까지 나옵니다. 어둠의 검으로 그냥 바로 궁극 써버리면은 길쌈꾼 사냥 다니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불꽃령에도 지나가다 언다잉 잡아버리고요. 언다잉 아가님의 홀 대략 한 1000골드 남아있습니다. 스턴 빗나가고요. 이거 스턴 빗나가면 못 잡아요. 그리고 기쌈꾼 아예 쭉 뒤쪽으로 도망치는 가운데 네크로노크 3레벨 나온 야수지배자 지금 포위하나요? 포위하러 오나요? 자 뉴킹 넣어주고 기쌈꾼 궁극기 쓸 만화도 없습니다. 포탑 캔슬. 기쌈꾼 최대한 뉴킹 가주지만 문제는 크립들한테 들켰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스턴 넣어주는데 죽음의 바드 맞으면서 정말 아주 잠깐 동안 스턴 이 스턴이 1초밖에 되지 않는 그 1초 사이에 죽음의 바드로 잡아냅니다. 길쌈꾼 오랫동안 도망쳤지만 아래쪽 주킹하려다가 약간 우왕좌왕하면서 크립들에게 결국 발각됐고요. 그리고 투명화 쓰고 다가오지만 미나 선수 이거 보였던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그 뭐 이 와드에 보였네요. 미다스의 손 가는 리치. 작은 크립트 잡아내고 이제 경험치 욕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안 그래도 11레벨인데 이거 벌써 피해가 460까지 올라갔고요. 아 370까지 올라갔고요. 자 노로즈 게이밍 언다잉 중심으로 최대한 반격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언다잉도 대략 700골 되면은 아가님 홀이 나오고요. 길쌈꾼 파밍도 최대한 안정적으로 지켜주면서 노로즈 게이밍 차곡차곡 이렇게 역전의 발판을 만들긴 만들지만 정글 장악하다 또 들어오는 폼푸융즈 이러면 노로즈 게이밍 다시 파밍 늦춰질 수밖에 없죠. 어디가 검 쓰고 오는 마인드 컨트롤 선수 궁기를 걸겠다. 그리고 그 와중에 마튼바먼 선수 밀어주고 있고요. 뒤쪽에다가 불꽃령 잔영 불꽃 잔영 만들어놨습니다.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어둠의 검 쿨다운 7초 남아있고 길쌈꾼 파밍이 아니라 뒤쪽에 박혀있어야 돼요. 그것도 궁극구가 아니라 일단은 인내의 반지 먼저 가느라고 아직까지도 스탯이 체력이 800이 안됩니다. 어둠의 검 쓰고 달리는 파멸에서도 자 니코 선수 근데 뒤에 영웅들 있는거 보여요. 어둠의 검 곧 있으면 끝나거든요. 자 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빠져버리는 파멸에서도 리나까지 그 모습 드러내고요. 뒤에서 이 와드 제거하는데 화타 선수 뭐 매가 있죠. 이거 와드가 지워져도 일단 야수지배자의 이 시야 장악력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불꽃령까지 미드로 와가지고 이제 미드 밀어주고 있습니다. 언다잉은 아래에 있죠. 마트마운 선수 빠지고요. 리나 아가님의 홀 거의 완성이 돼 갑니다. 언다잉도 아가님의 홀 300골이 남았고요. 다만 이 아가님의 홀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한타 역할을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더 그런 아이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히려 지금 분산되어 있는 풍풍융즈를 잡아낸다는 게 중요하죠. 시작해서 끊어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분산돼서 스프릿할 때 이거를 노려준다라는 게 라는 것도 상당히 유효합니다. 불꽃령 전장 경로 나오고요. 자 20분 돼가는 가운데 수입을 최대한 쫓아가면서 NLG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리나를 제외한 모든 영웅들이 수입이 6천을 아직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 최소 훈풍용지의 모든 코어용들은 최소 8700골드, 8800골드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리나의 수입을 압도하기 시작하는 파멸의사도 리나가 수입 4위로 내려갑니다. 파멸의사도 7호화 지팡이 내지는 아가님의 홀 가는 것 같네요. 일단은 저 아이템 먼저 산다는 건 7호화 지팡이를 시사할 때가 많고요. 자, 어둠의 검으로 계속해서 킬각 노리고 있는 파멸의사도 들어오는데 니코 선수 정말 조심스럽죠. 피 계속 찍히고는 있습니다. 안 보여요 저 안에서. 자, 안에 구경하는데 여기가 아니고요. 자, 어둠의 검으로 나옵니다. 파멸이 아니라 파멸사들을 먼저 노려주고요. 자, 너무 오랫동안 있었죠. 바로 감시사드 깔리면서 스턴 맞고 파멸해서 사망합니다. 다만 그 와중에 야수입의자가 아래쪽 레인 정리해주고요. 아직까지 네크로니콘은 쓰지도 않았죠. 자, 여행의 장으로 위쪽에 합류하면서 파멸해서도가 킬을 하나 내주긴 했지만 그래도 나머지 영들 포탑 밀어내고 다른 데서 이득을 보고 있다 라는 의미를 최대한 가져가는데 불꽃형 투명화 사용하고요.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싸움만 할 수 있도록 NLG가 정말 잘 버텨주고 있고 리나가 지금 정말로 중요한 아가님 홀까지 가져오면서 딜링 상당히 강력하게 가져갑니다. 이거 부딪혔죠? 부딪힌 거 보면은 이쯤에 투명화가 있다인데 언더링도 아가님 홀 나왔고요. 이거 파트 선수 일단 순간을 주면서 8초 남아있고요. 오자마자 파멸! 니코 선수 걸면은 아 그리고 거기다가 연쇄 빙결 정말 잘 튕기고 있고요. 자, 크립자드 챙기고 마지막으로 훅 선수에게 한 대 들어갑니다. 옆에서 도망치는 저주술사. 아, 저거를! 저주 마법진에 의해서 리나 사망하고 오금업사까지 불꽃령이 잡아냅니다. 파트 선수는 올 필요도 없었어요. 파트 선수 걸어오다가, 뭐, 큰 준비, 뭐, 이거 내가 올 필요도 없겠구만, 이라고 하면서 밀라 선수에게 스턴 넣어줍니다. 그리고 소환물 들고 함께 잡아내고, 이러면 위쪽 포탑 민다는 거죠. 앞에서 진사 골드발 하지만 진사와 길삼꾼 둘이서 막아낼 수 있나요? 쥐지선하는 노로지 게이밍 초반에 불리함을 최대한 극복해보려고 했지만 절대로 지지 않는 한타를 이어나갔어야 했기 때문에 한 번의 한타 패배 이후로 무기력하게 쥐지를 선언합니다. 자, 2대0으로 패배하면서 조 2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투쟁해야 되는 노로지 게이밍 그리고 전승 2대0으로 이어나가는 매치 스코어도 2대0인 훈풍용지 앞으로의 길이 뭐 1위 지키는 거는 비교적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경기들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도타2 챔피언스 리그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내일 혹은 오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쿠아TV의 삼쿠아였습니다.